아니. 이게 뭔데? 큰 게. 이거? 매미 아닐까요? 여기 야시장 별로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데? 엄청 좋다고 한 터미널 21은 별로고. 취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얘네는 얼어 있는 거야? 겉에 소금이야? 뭐야? 튀김가루야? 두리안 아 두리안이야? 두리안 두려워. 야, 술! 쏘리. 생선구이 맛있겠네, 저거. 근데 메뉴가 거의 비슷하긴 하네. 세트. 홍합이랑. 치킨을 구워가지고 레몬그라스에다가 꽂아서 주는. 야, 어? 정갈이다. 랑쌤. 이거 섞어서 못 사나? 아, 믹스다. 뭐죠? 자, 종류별로 샀습니다. 지금 좀 사람 없는 데로 갑시다. 잠깐 끊어봐. 주차장으로? 아, 어디 앉아서 먹어? 주문한 음식의 온도차. 자, 그 워터멜론 기다리면서 몇 개 집어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아요. 우리 어디 가서 먹어요? 와, 어디로 해야 갈 수 있어요? 아까 왔던 거. 어떤 걸로? 그 여기 건물 들어가서. 아하. 일단 이동해서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준 거는 그래도 양심상 한 개 넣어줬,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넣어줬어. 이게 뭔데? 큰 게. 이거? 매미 아닐까요? 매미 시키? 봉지를 내가 던졌을까? 자. 일단 이게 아까 몇 개 먹어봤는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그래서 별로 다 먹고 싶진 않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혐오 음식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찍고 있죠? 아 가까이 찍어야 돼. 얼굴 크게 나. 못생겼어도 돼. 자 먼저 작은 거부터 해보겠습니다. 이게 애벌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번데기. 번데기라고 볼 수 있죠. 이거. 내가 왜 이러지? 이건 번데기 맛이다. 이거는 실제로 그 우리 삶아서 파는 번데기 있잖아요. 그건데 약간 지금 소금 간을 해가지고 오 이건 맛있다. 원래 번데기 엄청 좋아하거든. 이건 맛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귀뚜라미입니다. 귀뚜라미 요거는 입안을 정화하기, 그 맛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건 맛없어요, 이거. 적시니까 맛있어졌다. 자, 귀뚜라미. 어? 어? 특유의 맛이 있어. 번데기는 번데기 특유의 맛이 있고. 이게. 먹어본 맛이야. 안 먹어본 맛이 아니야. 아 무슨 과자가 이런 맛이 있을까?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속은 이제 번데기랑 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. 아 메뚜기. 아까 생긴 게 다르죠? 아까 그 귀뚜라미였고 메뚜기 차이점 아시겠어요? 귀뚜라미와 메뚜기의 차이점? 그 입을 한번 헹구고. 냄새는 그냥 짭조름한 냄새. 간장 소스.
오? 이거다. 메뚜기가 제일 맛있네. 얘는 어 짜. 어 너무 짜. 엄청 바삭해. 식감이 다리 빼고는 치킨 껍데기 먹는 느낌. 얇은 치킨 바삭 튀겨가지고 껍데기 먹는 느낌이고, 그 다음에 네 종류 줬죠? 그 사장님이 귀뚜라미고 메뚜기고 밖에 볼 일은 없어요. 얘는 매미겠죠 아마. 자 매미. 매미인데 원래 매미가 끝에 그 입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빨대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손질을 한 건지 튀기는 과정에서 이제 다리도 얇은 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굵직한 부분만 남았다. 입을 한번 헹궈보세요. 아니 찍으시는 분 표정이 더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? 두 개야. 자기도 하나 먹어야 돼. 자 식감은 큰 메뚜기. 아삭아삭합니다. 속에 나는 번데기처럼 이게 끈적한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짜. 어 간이 너무 세. 근데 아 짠 걸 먹으면 원래 단 게 더 달아지죠. 이거 먹고 수박 먹어서 단가? 아까 수박이 엄청 밍밍했거든요. 근데 이거 좀 달아. 같이 잡아주세요 이거. 환상의 궁합이다. 아 이렇게 같이 먹는 거구나. 이렇게 먹는가 딱이다. 매미는 엄청 짠 치토스 맛이 나요. 불고기 맛? 아무튼 이렇게 벌레들 먹어봤는데 뭐 제가 이걸 막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엄청 땡기는 맛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번데기 맛있는데 60바트 60원 60바트 주고 샀는데 좀 아깝긴 하죠. 100바트면 얼마야 그래요? 3,500. 그래도 한 2,000원 주고 산 건데 2,000 얼마 주고 산 건데 아깝긴 한데 저는 오늘 대신 먹어봤으니까 요 정도로 만족하고요. 자, 여러분도 태국 오면 조금만 해. 맛만 봐보세요. 다 먹기는 좀 힘들다. 근데 정말 나중에 식량난이 일어나고 배고파서 힘들 때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태국 여행을 와서 이 벌레 튀김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 번데기하고 메뚜기 이 두 가지는 진짜 먹을만 하다.